서울 톨게이트입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 같죠? 그러세요 진짜?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의 무선이 뭐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라고 차라리 네가 왕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유명한 중국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개업이 있다. 왜냐? 천안 통일을 해야 돼. 이게 천안 통일을 해야 중국이 내전 상태가 끝나잖아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았다 이걸. 그런데 내가 아들이 못할 만큼 뒤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서 세상을 안정시켜라를 일본 목적으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내 아들을 지금도 당신이 오히려 좋다라고 나는 그렇게 됐으면 생각지 고맙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눈물을 흘리지 않는 수가 없다는 게 제 말이었죠. 한교환 씨죠?